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태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교육청에 따르면 사안 발생 후 피해 교사와 치매 학생을 분리 조치하고 강서 양천교육지원청이 피해 교사 보호 조치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. 또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치매 학생은 전학 조치하고 피해 교사에 대한 치료비와 심리상담,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